오늘의 요리, 김치 하이라이스와 감자 연어 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김치 하이라이스는 우선 양송이 버섯은 편 썰고 소고기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달군 냄비에 버터를 두르고 채 썬 양파를 넣어 밤색이 날 때까지 충분히 볶아줍니다. 여기에 소고기,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볶아주세요. 소고기가 익으면 먹기 좋게 썬 배추김치를 볶은 뒤 물, 양송이 버섯을 넣어 끓여줍니다. 물에 하이라이스 가루를 곱게 풀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재료가 거의 익으면 소스, 물을 붓고 한 번 더 끓여줍니다. 토마토 케첩을 섞은 뒤 한 소끔 끓여 하이라이스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밥이 담긴 그릇에 하이라이스를 고루 끼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송송 썬 쪽파를 뿌려주면 김치 하이라이스 완성! 감자 연어 볶음은 먼저 꽈리고추는 칼끝으로 구멍을 내고 연어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편 썬 생강, 간장, 설탕, 청주, 올리고당,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먹기 좋게 썬 삶은 감자, 연어를 각각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달군 팬에 양념장을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양념장이 끓으면 구운 감자, 연어, 꽈리고추를 넣고 국물을 끼얹어가며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감자 연어 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김치 하이라이스와 감자 연어 볶음으로 맛깔난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 만들어본 김치 하이라이스와 감자 연어 볶음인데요. 네. 자, 일단 그러면은 연어부터 제가 네, 한번 드셔보세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추까지. 네. 와. 감자도 껍질도 맛있어요. 같이 드세요, 껍질도. 연어에도 충분히 간이 다 배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연어 살이 갑자기 막 퍼석퍼석해서 부서진다거나, 네. 막 딱딱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씹는데 적당하게 잘 익은 그런 느낌이 나서 좀 부드럽게. 예. 네. 기분이 참 좋아지고, 야, 이 꽈리고추가, 네. 감자와 연어의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네요. 그렇죠. 와. 네. 자, 그럼 이번 색감도 사실은, 네. 이것 때문에 더 예뻐 보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네. 왠지 하이라이스와 함께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네. 자, 그럼 제가 김치 하이라이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행복하네요. 이런 요리란 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처음 입, 혀에 딱 닿는 순간 예전 추억도 막 떠오르면서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양파. 네. 양파와 그 버터와 함께 20분간. 맞아요. 볶았던 그 향이 떠나질 않아요. 아, 그 풍미가 굉장히 오래, 네. 남아있죠. 풍미가 남으면서 씹는 맛에 고기하고 김치가, 네. 같이 들어가서 느끼함을 함께 잡아주다 보니까, 와, 이것도 맛이 어마어마하네. 사실 요게 한 그릇 요리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가 어지간한 영양소는 전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그릇 요리를 먹으면서도 좀 든든하게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또 내일이 또 기대가 되거든요. 네. 내일도 맛있고 건강한 요리 좀 부탁드려봐도 되겠습니까?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에서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최협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태기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바삭바삭한 납작만두와 톡 쏘는 맛이 매력적인 비빔 당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